말이 아닙니다. 맞습니다. 대외적으로 우리 서울 호텔을 보는 시선도 곱지가 못해요. 어떤 대외적인 시선이요? 아, 죄송합니다. 전 단지 호텔이 걱정돼서. 아닙니다. 외부에서 우리 호텔을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도 있죠. 들어오는 어음을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아, 지금의 자금 상태론 영동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미선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포기해야 합니까? 전 어떻게든 영동개발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누군 지키고 싶지 않아서 이럽니까? 돈이 없잖아요, 돈이. 괜히 영동개발에 손을 대셔가지고 금사락인지 황무진지 모르는데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, 부서장님? 결정을 내려주시죠. 결정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? 이미 답이 나왔네요. 포기하죠, 영동개발. 부서장님, 영동개발은 사장님께서 사활을 거신 사업입니다. 그런데 어쩌겠습니까? 호텔이 문 닫는 것보단 낫잖아요. 호텔 부사장? 그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돌아온 모양입니다. 아들이라고 했나? 예, 그렇습니다. 아들을 왔다고 별 수 있겠나? 젊은 친구가 무슨 힘이 있다고? 그야 그렇지만 사장 자리에 앉게 되면 개발권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도. 이보게 차 사장, 지금 상태로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어쩔 방법이 없을 걸세. 이제 더 이상 서울 호텔 뒤를 봐줄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. 하긴 이제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요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인데. 모든 게 잘 풀릴 거야. 조금만 기다려봐. 여전히 바쁘시네요. 최 의사님, 별일 없으시죠? 없긴요. 뇌물 수수로 밤샘 조사받고 경찰 옷까지 벗게 됐는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뇌물 수수에 옷을 벗다니요.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. 어차피 곧 정년 퇴직인데 종업 빨리 퇴직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후련하네요. 필요하면 내가 취직자라도 한번 알아봐줄 수 있는데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. 아, 그럼 앞으로 자주 못 보겠네요. 아마 그렇겠죠.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쉽네요. 단서도 하나 못 찾고 그만두다니. 나보다 유능한 형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곧 밝혀지겠죠.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. 마음만 봤죠. 그럼. 어떻게 됐어? 부사장님이 영동 개발권을 포기한대요. 그래? 다른 얘기는?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보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사장님한테 걸리면 그때 정말. 걱정 마. 호텔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. 항상 동생만 생각하라니까. 평생 빨갱이 소리 듣게 할 거야? 네, 다시 연락할게요. 그래, 수고하고. 형님, 저번에 임원들 앞에서 은희가 살인자 딸이라고 까발린 거 괜찮을까요? 아이, 부사장이 아니냐, 가만 안 있을 텐데. 아, 나도 그게 향 찝찝하단 말이야. 어이구, 어서 오세요. 앉으시오. 박 부장한테는 연락이 왔어요? 방금 전에 통화했는데 개발권을 넘길 모양이에요. 하긴 부사장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야 없겠지. 혹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건 아닐까요? 부사장 이 인간이 이렇게 고분고분할 리가 없거든요. 듣자하니